네, 중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될 경우에 중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제가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 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봉쇄가 해제되면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에너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화학 쪽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있죠. 흔히들 보면은 이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이 살아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 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50% 이상 수출 지역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 기업 구조가 보면 한 72%가 화학이고 한28% 정도가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50% 이상이 화학이고 나머지 50%가 이제 자회사인 배터리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붉은색이 하나 솔루션이고 이제 푸른색이 이제 LG화학인데 거의 같은 궤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020년도 1월 달에 보면은 코로나에서 중국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봉쇄가 해제돼, 중국이 해제되면서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이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백신 중에서 이제 이런 사백신을 맞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별로 이렇게 낮은 겁니다. 효과 상대적으로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공급 부족, 석유가스에 대한, 석유가스 곡물에 대한 공급 부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단에서는 봉쇄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생산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죠. 중국발 수출이 나지 않으니까 더블락자가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째, 두 가지 문제가 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국제 유가가 110불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최소한 횡보를 하거나 저는 오히려 빠질 공산도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국제 유가가 빠지고,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이제 사백신에서 지금 이제 백신이 넘쳐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봉쇄 해제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 봉쇄 해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네, 한화솔루션과 LG화학을 관심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화학기업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럼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고유가 때문에 원가가 안 좋을 거다, 이런 거는 이미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 중국이 봉쇄 때문에 이익이 안 좋을 거라는 이미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지금은 보면은 유가 문제인데, 유가가 지금 110달러 갔을 때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다섯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유가가 110달러입니다. 11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2014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합해버렸죠. 그러면서 계속 내전이 터졌죠. 2014년에 유가가 얼마냐면은 100달러였다가 잠깐 올라갔다가요, 쭉 빠져가지고 유가 보시면 20달러까지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올라간 시기가 크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달러에서 크림반도 침공하면서 쭉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적으로 내성이 생기면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뭐 세금을 인하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한테 왜 증산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물은 거죠. 그랬더만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이 이런 말을 해요.
자꾸 규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94%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따지면 6%는 더 돌릴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량이 18%입니다. 전 세계 18%인데 6%면은 1% 이상을 더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OPEC이 유가 올라달라 정산해 달라니까 0.5% 50만 배를 추가 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만 의해서 주도해도 1%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를 가죠. 사우디 왜 가겠습니까? 미국이 18%를 들고 있고 사우디가 12%를 생산을 해요. 그래 러시아가 12%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UAE부터 시작한 중동 국가들의 OPEC에서 50만 배는 좀 작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증산을 좀 많이 하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번째 활동은 뭐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독일이 유럽발, 러시아발 가스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러시아 가스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후퇴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석탄을 돌리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 큰 에너지원인데 소멸될 자원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가장 친재생 에너지를 좋아하는 독일이 일본 후퇴를 하는 겁니다. 자, 가스 안 받고 우리 그냥 석탄 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독일부터. 그런 것도 굉장히 하락 압력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그다음에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뭐랍니까? 육상으로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한국은 아니고, 그죠? 이런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제가 오버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지금 백신이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70억 도즈였어요. 그럼 전 세계 78억 명 중에서 70억 도즈면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맞아요. 세 번씩 맞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보십시오. 지금 2022년에 백신의 생산량이 얼마냐. 생산 능력이 400억 도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80억 명이 78억 인구가 네 번, 다섯 번을 맞아도 충분한 양이에요. 그 중에서 한 33% 정도가 mRNA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mRNA 백신이 부스터 샷으로 유입되면서 제가 볼 때는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안 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화이자가 그런 말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반기 때 3천만 개, 하반기 때 9천만 개하고 내년에 1억 8천만 개를 생산하겠다. 지금 전 세계 인구절이 지금 한 50만 명 걸리는데 1일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화이자 혼자서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한 6개 정도가 한 5개 정도가 더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화이자 보시면 미국에 한 3분의 1을 팔았고 다른 나라에 3분의 1을 팔았어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생산량이 많이 확대된다 이거죠. 지금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이자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 보시면 이제 하반기 때 9천만 개씩으로 급증을 해요. 3천만 개에서 9천만 배, 3배씩 증가하고 내년 1억 8천만 개.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보면은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중국을 여는데 유가가 빠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머징 마켓의 봉쇄 해제가 될 경우에 우리 화학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자,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중국도 이 봉쇄 없는 정상화 일정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도 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mRNA 백신과 이 경구용 치료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좀 특징적인 거를 보자 이러면은 중국은 백신의 접종률은 높지만 4백신, 시노백이나 시노팜을 주로 맞았고요. 그리고 mRNA 백신을 접종을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고령층에서 이 백신의 접종률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해결책에 있어서는 첫 번째 백신, 그리고 두 번째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중국의 의료체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의 경우에는 보면은 mRNA 백신을 중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 이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임상 3상에 4개가 있고요. mRNA는 9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왜 mRNA 백신을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진행된 임상 자료들을
그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두 번의 이 시노백 400신을 맞고 세 번째 부스터 샷으로 지금 앞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 벡터 백신인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니면 mRNA 백신, 이제 화이자 백신 그리고 그 시노백 백신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 부스터 샷을 두 번의 접종 시노백 이후에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400신 쪽보다는 벡터 백신이나 mRNA 백신 그리고 이왕이면 mRNA 백신이 효능이 좋다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mRNA 백신도 개발하고 있지만 또 mRNA 백신이 좀 중국에 들어가면 이 봉쇄가 해제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이 우리가 화이자 백신으로 알려진 이 바이오엔텍에 개발한 이 mRNA 백신이 임상 이상까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구용 치료제나 이 mRNA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료 체계로 가게 되면은 다른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한국, 일본과 이 병상 수나 그리고 의사 수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미국이나 영국, 중국 우리가 만약에 mRNA 백신이나 이 경구용 치료제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의료 체계를 염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의료 체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봉쇄 해제와 기대감과 관련해서 지금 mRNA 백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